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요셉이 짐을 꾸려 먼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황제 통치 아래 있는 모든 로마 제국 전역 신민들은 자신의 출생지로 돌아가 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라. 이에 사람들은 저마다 본적을 등록하려고 모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와 함께 떠나기로 했는데 마리아는 이미 임신 중이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도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 유대 베들레헴. 선지자 미가의 예언에 기록된 그리스도가 나실 바로 그곳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에서 가장 작은 마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보게, 저쪽을 좀 봐. 밤하늘을 관측하던 박사들의 눈에 새로운 별이 보였습니다. 짙은 어둠이 내린 동방의 하늘 위에 유난히도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어디, 뭘 말인가? 자네, 저게 안 보인단 말인가? 이제까지 본 적 없던 별 아닌가? 심상치 않아 보여. 안 그런가? 정말이군. 저런 별은 우리 모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머, 저 별 혹시 히브리인들의 예언에 나오는 그 별 아닌가? 박사들은 이방 나라의 예언 속에 나온 한 별에 대해 기억해냈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자가 태어날 것과 그것을 알리는 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기억이 나는 것 같구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때 별이 나타난다고 했었지. 그런데 말이야, 자네도 느끼는가? 그들은 모두 엄숙한 눈빛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새로운 별의 그 빛과 형상은 박사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한 나라의 왕이 태어날 징조가 아닐세. 진짜 메시아가 태어나신 거야. 그래, 수많은 왕 중에 일개 한 명이 아니야. 이스라엘 땅에 진정한 왕이 탄생하신 게 분명하네. 세상 모든 왕보다도 더욱 경배받으셔야 할 뿐일 거야. 서둘러 가보세. 아마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거야.